자, 디케팅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정말 겸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표살라고 티켓팅은 들어봤는데 디케팅은 못 들어봤어. 티켓팅밖에 몰라요? 티켓팅, 피켓팅 뭐 이런 건 많지만. 피켓팅 알아요? 피켓 들고 있는 게 피켓팅이잖아.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아, 나 피켓 들고 있는 거 피켓 아니야? 피켓팅 아니야? 왜 피켓 들고 있잖아. 시위하는 거 아니야, 시위? 아, 이거 뭐야, 피켓팅이. 아, 이것도 신조어야? 그래. 아, 피나는 티켓팅, 피켓팅.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서야. 아, 진짜. 우리 오 기자가 너무 저기 피켓 들고 시위를 많이 했어요. 뭐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서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아니, 어떻게 피켓팅을. 이거를. 조만간 이거 퀴즈 한번 해, 우리. 조만간 이거 한번 해. 이곳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듯 피 터지는 예약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맛볼 수 있는 맛집입니다. 매장이 문을 여는 날은 일주일에 단 이틀이에요. 뭐야? 금요일과 토요일뿐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SNS에 공지가 뜨면 예약을 시작합니다. 메뉴를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낸 뒤 예약이 확정되면 그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하염없이 줄을 안 서도 되겠네. 자, 근데 이제 뭘 파는 겁니까? 치열한 예약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요, 오로지 디저트를 먹기 위해 하는 티켓팅. 디저트 플러스 티켓팅, 디켓팅이 필수인 상수동의 디저트 맛집입니다. 그래서 디켓팅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디저트 플러스 티켓팅? 아니, 여긴 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하고 그래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시폰 샌드입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시폰 케이크를 샌드위치처럼 조각을 낸 뒤에 그 안에 크림 듬뿍, 딸기, 블루베리, 초당옥수수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시폰 샌드를 맛본 사람들은요, 대표 시그니처 솔티 캐러멜은 에스프레소에 절여진 견과류들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내는 조화로움이 매력적이에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크림에 촉촉한 시폰 케이크, 그리고 신선한 과일의 삼박자가 찰떡! 비주얼과 맛,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곳이 없어 호텔 케이크 뺨치는 퀄리티지만 가격은 한 조각당 4,500원에서 5,000원 선. 저렴한 가격에 고급 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니 디케팅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요즘 물가 생각하면 비싸잖아요. 매우 싼 거죠. 쌉니다. 과일이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5,000원에 끝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런 샌드 종류 디저트는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끝판왕이 뭡니까? 시폰 케이크예요. 아니, 그냥 그거를 갈아버린 거예요, 재료를. 아, 그리고 이게 많이 못 열 것 같은 게 하나하나 밑반찬처럼 손이 다 되게 많이 가는 그 토핑들이에요. 그럼요.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픈 뒤 1시간이면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손도 발도 빨라야만 쟁취할 수 있는 시폰 샌드.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